시험 검증서를 위주에 납품한 원전 핵심 부품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진행한 수소 제거장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1기에 설치된 이 수소 제거장치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원전 부품 검증업체인 세안TEP가 기기 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으로 확인된 것입니다.